저희는 이제 면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주변에서 면역이 중요하지, 면역력을 지켜야 하지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들어왔는데 이 면역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그 정의를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면역이 뭘까요? 사실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로나19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하고 다시 정상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 몸의 방어 이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면역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라틴어에서부터 이제 기원을 했는데요. 이뮤니타스라고 해서 역병으로부터 이제 면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역병이라는 뜻이 바로 전염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주로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외부 병원체들,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을 뜻하는데 사실 면역은 이런 세균, 바이러스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 외에 다양한 이제 외부 물질, 이 외부 물질을 항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항원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항원은 뭐 꽃가루라던가 진드기 이런 것도 될 수 있겠고요. 또는 햇빛이 또 내 몸을 공격하는 항원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입는 옷조차도 우리를 공격하는 외부 물질 항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폭넓게 항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몸이 시달림을 받고 있다면 이것을 이제 이겨내려고 하는 힘, 그게 바로 면역이 되겠죠. 이 면역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선천 면역과 또 후천 면역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면역이 이렇게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나뉜다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고 우리가 입는 옷 자체도 이렇게 또 외부에 공격하는 그 항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조금 신선하게 들리는데 하나씩 좀 차근차근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선천 면역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선천 면역. 이제 단어만 봐도 아, 네. 이건 뭔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네. 있는 면역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네, 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을 선천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천 면역에는요. 우리가 그동안 면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피부 그리고 점막, 이런 조직도 바로 아주 중요한 1차 방어, 선천 면역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혈액에 존재하는 보체라던가 또는 이제 나쁜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잡아먹는 이제 식작용을 하는 이제 식세포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즘 자연 살해 세포라고 해서 내추럴 킬러 세포, NK 세포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도 이제 선천 면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외부 물질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면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뭐 이렇게 바깥 그 외부의 항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 방어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타고난 그 선천 면역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선천 면역에는 이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좀 각각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피부라던가 점막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선천 면역이 될 수 있겠고, 물론 이제 혈액 내에도 이제 1차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간단히 오늘은 피부 면역과 이 점막 면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피부라고 하면은 그냥 내 몸을 감싸고 있는 겉면, 네. 이렇게 생각을 이제 많이 하실 텐데, 사실 피부가 정말 중요한 방어막이거든요. 피부의 구조를 보시면 이제 표피, 진피 이렇게 피하 지방층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표피의 가장 위층을 이제 각질층이라고 합니다. 피부 중에서는 가장 단단한 이런 네. 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때를 밀면 나오는 그 네. 각질층, 그게 정말 우리 이 선천 면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쳐서 이렇게 네. 피부가 까졌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피부 손상이 있었을 때 보면 단순히 피부만 손상이 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반응을 보면 이 피부가 붓고 빨갛고 이렇게 맞아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네. 그게 바로 1차 방어인 피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무너진 피부를 통해서 세균이 침입을 해서 우리 몸이 이제 이 세균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그런 반응이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1차 방어인 피부 면역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점막 면역에 대해서도 이제 피부 면역과 마찬가지로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점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 안 그리고 뭐 식도 대표적으로는 이제 위장 간에 이 점막이 아주 두껍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로부터 이렇게 이물질 또는 음식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장기죠. 그런데 이런 이 위장관을 보면은 이 위장관에 유익한 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유해한 세균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음식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데 이 위장관에 아주 두꺼운 점막층이 존재를 합니다. 이 점막층이 있어서 그런 유해한 물질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점막층이 이렇게 소실되어서 얇아지거나 없어진다면 이 점막층을 뚫고 이런 병원균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상피세포에 닿게 되고 또 거기에는 혈관에 타고 우리 몸 더 깊숙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혈관에 타고 온몸으로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혈관이라고 하는 게 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을 다 돌고 있고 심지어 이 혈관을 쭉 길게 늘어뜨리면 10만 킬로미터에 해당한다고 해요. 이게 와. 지구 두 바퀴를 돌 수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을 쫙 폈을 때요? 네, 맞아요. 와. 이 모세혈관까지 폈을 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긴 이 혈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병원균이 우리 혈관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결국은 우리 몸 곳곳 어디라도 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점막층도 정말 중요한 1차 면역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피부와 점막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선천 면역의 종류로 피부와 그리고 우리의 점막이 1차적으로 방어를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종류가 바로 후천 면역인데 뭐 말만 들어도 후천적으로 형성된 이 면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면역인데요. 이 면역을 그래서 획득 면역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이제 처음 침입한 항원 이제 기억해서 다시 침입했을 때 특이적으로 반응해서 효과적으로 이제 방어할 수 있도록 이 항원을 제거하는 이제 항체가 만들어진다거나 드디어 우리가 아는 단어가 나왔죠. 항체. 네, 항체 형성. 네, 네. 이게 이제 후천 면역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후천 면역은 우리가 이제 체액성 면역 그리고 세포성 면역으로 나누어지고요. 흔히 면역이 떨어졌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후천 면역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후천 면역에 체액성 면역 그리고 세포성 면역 이렇게 나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약간 어려운 단어거든요. 네, 어떤 게 나눠지는 종류일까요? 네, 우리가 이제 면역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후천 면역에 이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이런 거는 조금 어려워요. 생소하실 거예요.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체액성 면역은 백혈구의 일종인 비림프구가 담당을 합니다. 이제 백혈구는 들어보셨죠? 네네. 이 백혈구가 면역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세포인데 비림프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림프구가 바로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항체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네. 그리고 항체를 이제 영어로는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해서 우리가 IG라고 이제 또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종류를 보면 IgG, IgM, IgA, IgD, IgE 정말 많죠. 네. 네, 이런 이제 항체들이 각각 수행하는 이제 기능들도 다르고 또 특이한 어떤 항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 태아가 생기고 이제 예쁜 아가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사실은 면역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획득 면역이 아직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기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이 태반을 통해서 엄마의 항체가 전달되기 때문이거든요. 이때 전달되는 항체가 바로 IgG입니다. G라고 하는 항체고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제 모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외부 환경에 바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겠네요. 체액성 면역.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포성 면역이네요. 네, 이 세포성 면역도 이제 백혈구의 일종인데요. 이 백혈구 중에서 T세포가 담당하는 일인데 이 T세포는 흉선이라고 하는 이제 이 면역기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흉선은 어디에 있냐면 이 폐와 폐 사이, 심장 위쪽, 요 가운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
이 T세포를 만드는 면역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T세포는 이 림포카인이라고 하는 이 항원을 제거하는 어떤 물질을 직접 분비를 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을 직접 잡아 없애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분비된 림포카인이 이제 식작용을 하는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킨다던가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몸이 직접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1차적으로 또 이런 면역 반응을 통해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T세포가 잘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네, 잘 잡아먹기 위해서. 원장님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사실 뭐 면역하면 그러니까 보통 뭐 비타민 같은 거 먹으면서 우리 면역을 좀 관리하고 뭐 걷기 운동하고 따뜻하게 입고 뭐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면역이 정말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면역이 만약에 이제 결핍이 됐다라고 하면 내가 여러 질환에 노출이 되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사실 이제 사람이 걸릴 수 있는 질환은 대부분은 면역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발생을 하겠는데 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 그리고 또 후천성 면역에도 종류가 있었는데요. 이 선천성 면역이 떨어져서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아예 그냥 뭔가 처음부터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표에도 나와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질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져야 되는 이 면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환에 노출되는데 결국은 뭐 항체가 없다거나 또는 식균 작용을 해야 하는 식세포가 없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이제 면역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제 면역 그 관련된 질환 중에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다라는 그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질환인가요? 네,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사실 우리 이 면역계에 오작동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면역이라고 하면 이제 외부 물질이 들어와서 그 외부 물질을 우리가 아주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우리 몸을 방어를 하는 그런 기전이 바로 면역인데 그런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 이 면역 체계가 바로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원이 나를 공격하는 외부 물질인데 이제 이 항원은 외부 물질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어딘가가 항원으로 인지가 되는 거죠. 아, 잘못 인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내 몸을 공격함으로써 다양한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뭐 루푸스라든가 베체트 이렇게 조금 생소한 이런 이제 질환들이 생길 수 있지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네, 이건 이제 퇴행성 관절염과 또 다른 개념의 관절염인데 이게 바로 내 몸에 있는 이제 면역 작용이 잘못되어서 관절을 막 공격을 함으로써 이제 몸 여기저기에 관절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뭐 강직성 척추염이라던가 또는 섬유근염 이런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선천적인 그 면역이 조금 부족해서 나타나는 건가요? 네, 선천 면역이 결핍된 거와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아, 결핍은 아니고 잘못 그냥 인지하는 네, 것.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천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태어났을 때 내가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 이제 면역 체계가 잘못된 거고요.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가면서 내 면역 체계가 잘못 오작동이 되어서 외부 물질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공격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들. 적군을 공격해야 되는데 아군을 공격해가지고 혼란이 오게 맞아요. 되겠네요. 그런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그 후천 면역이 결핍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어떤 질환에 좀 노출이 되나요? 네, 이제 보통 면역이 결핍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 면역이 떨어져서 나 감기에 잘 걸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흔히 이제 이 후천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들 또는 이제 질환들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정말 많은 질환들이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환경에 노출되어도 뭐 다른 사람들보다 감기 잘 걸린다 맞아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도 이제 면역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표에 나와 있는데 뭐 대상포진 이라던가 심지어는 아주 치명적인 암조차도 우리가 면역이 떨어졌을 때 네,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아토피나 건성 같은 이제 난치성 피부염도 이 면역이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가지고 있어서 이 아토피나 건성은 이제 만성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네. 평생 어떻게 보면 가지고 가야 될 질환인데 면역이 떨어지면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는 거죠.
그거와도 관련돼서 알러지 질환, 그러니까 뭐 알레르기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비염, 천식 이런 질환들도 면역이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고요. 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너무나 진짜 고통 속에 맞아요. 지금 있는데 이 코로나19도 면역이 떨어지면 다른 분들보다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이 노년층에 이제 취약하다는 말 많이 네네. 들어보셨잖아요. 그것도 아무래도 이제 노년층들이 면역이 더 떨어져 있기 때문이고요. 또 감기에 걸렸는데 폐렴까지 연결이 되었다. 뭐 폐렴까지 더 악화되었다. 이런 것도 면역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구내염이라던가 너무나 많은 이제 질환들이 네네. 이 면역이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꼭 질환뿐만 아니라 평소에 나는 조금만 일을 했는데 막 근육통이 너무 심해졌다라던가 또는 배탈이 잘 난다거나 뭐 이런 흔한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증상조차도 면역이 떨어져서 더 잘 발생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탈모도 면역이 떨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